자, 구미 중, 도성 중, 미대엔 8과 대화파트, 프로그레스 체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131, 131쪽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는 표현,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유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는 보이와 워먼, 남자 아이와 여자 어른의 대화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관계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맘, 개가 더 똑똑한지 아니면 고양이가 더 똑똑한지 묻고 있네요. 그럼 맘,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어느 동물이 더 똑똑한가요? 개인가요? 고양인가요? 네, 엄마가 I think cats are smarter.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이들이 더 똑똑하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Actually, dogs are smarter than cats. 개들이 더 똑똑해요, 고양이들보다.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너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니? How do you know that? 그랬더니 과학 잡지에서 그러한 사실을 읽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난 이거 읽었어요. 이렇게 이런 대화네요. 전체적인 대화는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어느 동물이 더 똑똑한지 물어봤고, 엄마의 의견은 고양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개가 더 똑똑하고 고양이들보다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냐 물었더니 과학 잡지에서 읽었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형광펜이. 자, 요거 표현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거죠. 오케이, 위치 뭐뭐뭐 한 다음에 비교 묻기. 그 다음에 I think 다음에 생략된 말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표현할 때 쓰는 거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생략된 말 있고요. 그 다음에 actually, 사실은 이란 뜻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아둬야 되겠고요. Dogs are smarter than cats. 그래서 비교 표현 나오고 있죠. 개들이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 그 다음에 really, 전 정말 그렇니? 그 다음에 how do you know that? 넌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니? 라고 알게 된 방법을 묻고 있죠.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I read it이라고, I read it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I read it이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 아실 거고요.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n a science magazine, 전치사 in이 왜 있어야 하는가, 내용이 과학 잡지에서 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in이 필요하죠.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에서 이거 선택하는 거고, 선택하라는 선택 의문문이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비교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이 와 있고, 여기에 A or B, A냐 아니면 B냐 하는 거, 뭐 응용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음식이 더 맵니 이런 거, 이런 표현도 한번 보면, 어느 음식이 더 매운가요? 하고 싶으면 which food? food는 셀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요. which food is? 그 다음에 more spicy 이러면 되겠죠. 어느 음식이 더 매운가요? 뭐한 다음에 뭐 타코인가요? 아니면 뭐 김치인가요? 뭐 타코 or 김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or B 이런 식으로 A인가 B인가 하고 비교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타코나 김치는 음식이니까 이런 부분은 생략되어도 which is more spicy 이렇게 해도 의미 전달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dogs와 cats는 animal에 속하니까 which are smarter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넣으면 좀더 의미는 명확해지겠죠. 오케이, which animals are smarter. 그 다음에 여기에 animals 써야 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dogs, cats 있으니까 which animals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요.
함께 쓰는 be 동사는 are가 와야 되는 거. Which animal is smarter?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만약에 which animal 아니고 which animal을 하고 싶었다면 which animal is smarter? 한 다음에 a dog or a cat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단수했고 단수고 여기도 단수 단수 수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영어에는. 그 다음에 I think that 하고 완벽한 문장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양이가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접속사 that 겉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누가다가 있는 덩어리를 겉 만드는 뜻이죠. 근데 생략할 수 있었고요. I think that cats are smarter than dogs가 생략됐죠. 그리고 I think 하고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이런 구조는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라고 했죠. 의견 말하기. 그래서 의견이라는 명사가 영어로 뭐였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opinion이었죠. 그래서 I think cats are smarter 하고 같은 표현이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쉼표 cats are smarter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했어요. In my opinion cats are smarter 내 의견으로는 고양이들이 더 똑똑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think 이외에도 추측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의 guess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다 있습니다. G-U-E-S-S I guess cats are smarter. I guess that cats are smarter.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를 가지고 의견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 think cats are smarter. I guess cats are smarter. 그 다음에 in my opinion cats are smarter. 이런 표현들도 의견 말하기에 있다. Actually 바꿔 쓸 수 있는 건 in fact였죠. 사실은 in fact dogs are smarter than cats. 개들이 더 똑똑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또는 요 똑같은 표현을 cats를 주어 지금은 dogs가 주어인데 cats를 주어로 하고 싶으면 actually cats are not smarter than dogs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개 고양이들이 더 똑똑하진 않다 개들보다 라는 말이나 개들이 더 똑똑하다 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죠. Actually cats are not smarter than dogs. 오케이. 그 다음에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너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니 라고 예 어찌 how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상태를 물어보는 의문 형용사 How are you? 할 때 how라 했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너 학교 어떻게 가냐? 라고 해서 방법을 묻는 거고 여기에 how도 똑같이 방법이죠. 그러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다른 의문사가 아닌 how가 들어가야 되겠죠.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너는 그것을 알게 되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That은 뭐 대신었냐? 요거를 다 잡아왔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How do you know dogs are smarter than cats 였는데 How do you know 또는 that을 써도 되겠죠. 겉 만드는 that 써서 How do you know that dogs are smarter than cats. 근데 앞문장 전체 내용을 that이나 it 같은 걸로 대신할 수 있죠. How do you know it. 근데 How do you know it은 좀 뭐 좀 어색한 느낌이 드니까 how do you know it 보다는 how do you know that 이런 식으로 that을 많이 씁니다. 너 개들이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를 red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속에 do가 아니고 did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남자아이가 그러한 사실을 과학잡지에서 읽었던 건 언제 했던 일이다?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얘를 read라고 읽으면 안 되고 red라고 이 A의 발음이 에 발음 나고 있죠. I read it. 그 다음에 과학 잡지에서 어디에서 읽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어느 어떠어떠한 뭐 책에서 잡지에서 할 때 in 뭐뭐 안에서 in 붙이면 되겠죠. 다른 전치사 아니고 in이라는 거.
그 다음에 it은 오케이 요 내용을 또 잡아왔죠. I read. 그렇습니까? 나는 개들이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사실을 읽었었다. 어디에서? 과학 잡지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잘 살펴봤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자, 아들과 엄마의 대화고요. 아들이 먼저 엄마를 부르면서 어느 동물이 더 똑똑하게요? 개게요? 고양이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지는 알고 있죠, 답을. 엄마가 아는지 아닌지 지가 잘난 척 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아니나 다를까. 내 생각에는 고양이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말했더니 에헤, 틀렸지롱. 사실은 걔가 더 똑똑하지롱. 그랬고 엄마가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 기특하네. How do you know that? 그랬더니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난 과학 잡지에서 그러한 사실, 걔가 고양이보다 똑똑하다라 는 것을 읽었다.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건 남자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일단 어른 여자를 부르죠. 관계가 엄마니까 엄마. 그 다음에 선택해 보세요. 어느 동물들이 더 똑똑하게요? 개게요? 아니면 고양이들이게요?라는 표현. 선택 의문문이고 비교급이 들어있는 표현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부르고 맘. Which animals를 했어. Which animals를 했으니까 안만 길어봐도 데이고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 smarter 비교급. Which animals are smarter. 그 다음에 dogs 여기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 Dogs or cats. 오케이. One. B. Mom,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오케이. 너무 넘어갈게. 좀.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은 생각하는 어떤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이들이 더 똑똑하다, 개들보다. 이 부분을 생략했죠. 오케이. 그래서 I think cats are smarter than dogs. W. I think cats are smarter. 오케이.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또는 I guess. In my opinion, cats are smarter.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헤헤 틀렸지요. 사실은 개들이 더 똑똑합니다. 고양이들보다. 이게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actually, dogs are smarter than cats. B. Actually, dogs are smarter than cats. 오케이. In fact, dogs are smarter than cats. 그랬더니 오 정말이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너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니? 어떻게 너는 알고 있니? 그러한 사실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짜니? Really? How do you know that? W. Really?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dogs are smarter than cats? 너는 개들이 고양이들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니? 그랬더니, 자, 여기서 내가 읽었었죠, 과거에. 무엇을 그걸 읽었죠. 어디에서? 과학 잡지에서. 잡지 셀수 있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B.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 녀석. 자, 이번에는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 어른의 대화입니다. 둘의 관계가 무엇일지. 그리고 여자아이, 그 다음에 남자 어른 어떤 관계일까? 자, 시작이 미스터 존슨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가능성이 높죠. 존슨 선생님,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존슨 선생님,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 교실을 방과 후에. 그랬더니 존슨 선생님이 after school? 방과 후에? Why do you want to use it? 왜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니? 그래서 이유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Okay,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Fall School Festival.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에요. 뭐를 위한 무엇을? 학교 축제를 위한 춤추기를. 줄리와 제가 학교 축제 때할 댄스 연습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좋아, 사용해도 돼. 그러고 있네요. 허락받았네요. 그래서 불좀 꺼줄 수 있겠니죠? Can you turn up the lights? 하면 되겠죠? Can you turn up the lights when you leave? 네가 교실을 떠날 때란 뜻이겠죠. 네가 교실을 떠날 때불좀 꺼줄 수 있겠니? 불은 좀 연습 마치고 leave 할 때, 방을 떠날 때, 교실을 떠날 때 turn up the light 좀 해줄 수 있겠니? Sure, 물론이죠. Thank you so much, Mr. Johnson. 대단히 감사합니다, Johnson 선생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한 곳 허락받고 있네요. May I use our classroom?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요 정도. 방과 후에라는 요 정도 표현은 다 외우고 있죠. After school? 방과 후에? 이유 묻기죠. Why do you want to use it? 이것도 뭐 끈에게 표시하며 왜 너는 원하니 그거 사용하는 것을 Why do you want? 왜 원하니?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왜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to use. Use it 하면 그것을 사용하던데 to use it 하면 네 가지 뜻이 될수 있고 여기서는 do you want to be 왔으니까 뭔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Julian I, 어? I am이 아닌 이유. Julian I are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가 왔죠. 그래서 be going to, 만약에 뭐, be going to school 할 때하고 be going to practice 할 때는 얘가 다른 녀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actice dancing. 자, dance로부터 왔는데, dance가 왜 하필이면 댄스가 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댄스, 댄스라는 동사가 변할 수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원형인 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댄시즈,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춤을 췄었다라는 얘기할 때는 댄스드, 디드가 들어간 형태, 또투 댄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ing 붙이는 형태도 있는데, 뭐. 왜, 뭐,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형태이며, 혹시 다른 형태 되는 건 없는가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셔야죠. 여기 for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했듯이 학교 축제를 위한 춤추기란 뜻이죠. 춤추는 것, 춤추는 중인, 둘 중에 뭐냐, 이런 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urn off the lights? can you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can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냐? 요청이냐? 허락이냐? 요청. can you help me?가 요청이죠. 나좀 도와주겠니? 요청하는 거고 있고요. can I go home now? 제가 지금 집에 가다 될까요? 이런 표현은 허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I can swim. 뭐 이런 거. can you swim? 이건 능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Can it rain today? 이런 것도 추측이죠.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을까? 이럴 때는 한번 추측해봐라 라는 추측의 can 도 있죠. Can이 요청도 있고요. 허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 뭐뭐 할 수도 있다. It can rain today. It can snow today. 오늘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며 바꿔 쓸수 있는 건 뭔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turn off. turn off. 자, 요 라이트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 안방 뒤로 봤자 하면 뭔지. 그 다음에 when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여기에 you가 가리키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leave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할 거고요. leave 뒤에 뭔가 생략된 거 눈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when you leave 했듯이, 너희들이 떠날 때, 교실을 떠날 때이 뜻이니까요. 생략된 거 있고, 그 다음에 leave의 형태,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leave도 마찬가지, leave, leaves, left, to leave, leaving, 이런 형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leave의 형태인지.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머치에 대한 머치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살펴보겠죠. 뭐 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물론이죠란 뜻이죠. 물론이죠라는 뜻으로 sure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의 뜻이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 교실을 방과 후에 라 뜻이니까 May도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May의 두 가지 뜻은 요청과 그 다음에 추측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요청이죠.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요청이죠. 선생님한테 방과 후에 교실을 사용해도 되냐고 요청하고 있죠.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요청이 아니죠. 허락이죠, 허락. 예. 마음이 급하니까 선생님 막 이상한 소리 된다. 허락과 추측. 메인은 허락과 추측인데. 뭐, 추측 같은 경우에 오늘 눈이 내릴 수도 있다. 이럴 때, it may snow. 이런 게 추측이죠. can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it can snow, it may snow. 눈이 내릴지도 몰라. 이럴 때 메인은 추측이고요. May I use 하면 허락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May I use 바꿔 쓸수 있는 건 Can I use? 그 다음에 Could I use? 3종 세트라고 그랬죠.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3종 세트.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이렇게 방과 후에 교실을 방과 후에 Why do you want to use it? 왜 너는 그거 사용하는 것을 원하느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네 가지 뜻 중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그것을 사용해서 중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왜 원하는 거니?라고 명사적 용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은 뭐 대신 왔다? The classroom 대신 왔죠. 교실. 교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Why do you want to use the classroom? Our classroom. Why do you want to use our classroom? The classroom. 교실을 왜 사용하고 싶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use도 마찬가지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장 속에 사용되죠. use도 그냥 use, uses, used, to use, using 중에서 to use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want는 to도밖에 안 되죠. 이 자리에 using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형태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 왜 교실 사용하고 싶니? 그 다음에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 am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틀린 이유는 여기에 누가 다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누가를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we니까 we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we are going to practice죠. 줄리와 저 다시 말해 우리가 저희가 연습할 계획입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접는 빠뜨릴 뻔했네. 여기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자,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의 because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Why do you want to use it? 너는 왜 사용하고 싶니? 그랬더니, because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이거는 be going to school과는 다르죠. be going to school은 학교로 가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 표현이고,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왔을 때는 동사를 할,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고, 그때의 going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planning으로 바꿔 쓸수 있죠. I am going to school을 I am planning to school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때는 나는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의 go는 가는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I am going to school 할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동사가 이렇게 와 있을 때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we are going to practice, we are planning to practice죠. practice 연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니까 be going to 동사원형이고 미래 계획 표현 맞고요.
그 다음에 댄스가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투 댄스 같은 거 이번에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아까 전에 원트 뒤하고는 정반대죠. 원트 뒤에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할 때는 원트 투두고요. 프랙티스는 인조이처럼 인조이 두잉 해야 되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춤추는 것을 연습할 계획입니다. 춤추는 것은 춤추는 것인데 어떤 for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를 위하여 뭐 이렇게 잘라 되겠네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다. 누가 다 하고요. 예,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을 연습할 계획이니라고 묻는다면 춤추는 것, 투 댄스는 안 된다. 프랙티스는 인조이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왜 연습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연습할 계획인데 학교 축제를 위해서.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얘는 why에 대한 대답. 그래서 오케이 좋아. Can you turn up the lights? 너는 불을 좀 꺼줄 수 있겠니? 이번에는 뭡니까? 요청이죠. Can you help me? 하고 똑같죠. 요청은 몇종 세트였다? 요청은 바꿀 수 있는 게 4종이었죠. Can you turn off? Could you turn off? 그 다음에 Will you turn off? Would you turn off? Can you turn off? Could you turn off? Will you turn off? Would you turn off? 자,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turn off는 뭐다? 이어 동사죠. 끄다란 뜻을. 반대말은 켜다란 뜻의 turn on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어 동사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7과 8과에 뭐 잘라내다, cut down 이어 동사 했고, 그 다음에 뭐 뒤집다, turn over 이런 것들 많이 만나봤어요. 이어 동사니까 그래서 the light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can you turn the lights off 해도 되고 can you turn off the lights 해도 어순은 둘다 상관없는데 근데 이걸 안만 길어봤자 them 했을 때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can you turn them off 밖에 안 되죠. Can you turn them off? Can you turn them off? 그것들 좀 꺼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었다면 can you turn them off의 어순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you는, 자, 지금, 여기 앞부분은, 여자의 이름은 뭔지는 안 나와요. 여자의 이름은 뭔지는 안 나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자기가 지금 교실을 좀쓸수 있겠냐 그랬고, 방과 후에 왜 너는, 여기 계속해서 어떤 이름 모를 여자애죠. 여자애 너는 왜 사용하고 싶냐 그랬더니 줄리라는 또 다른 애가 한명 나왔어.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왜는 여기에 유도 그렇고요. 여기 너희들은 꺼줄 수 있겠니라는 말은 여기 유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는 줄리 and 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줄리 and you 대신 왔죠. 줄리와 너, 다시 말해, 너희들이 떠날 때, 교실을 나설 때, 교실 밖으로 갈 때. 그래서,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 you leave는 when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뒤에 묻지 않는 어순이 왔으니까, when do you leave? When will you leave? 안 했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뜻인 뭐뭐 할 때란 뜻이고, 이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접속사고 when부터 시작해서 leave까지가 부사절이죠. 부사절 언제 불 꺼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죠. 저희가 우리가 언제 불 꺼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뭐할 때? when you leave 너희들이 교실을 떠날 때 여기는 classroom 생략됐죠.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귀찮으니까 is로 하면 되겠죠.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너희들이 교실을 떠날 때 자, 그리고 너희들이 교실을 떠나는 건 분명히 언제 할 행동이지만 미래에 할 행동이지만 이 자리에 절대로 위리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When you will leave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When you will leave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물론이죠.
yes 되겠고요. 그 외에도 또 뭐도 되겠다? of course 같은 게 되겠죠. okay. sure, yes, of course. 물론이죠. 그 다음에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so much의 뜻이 매우 많은 고맙답니까? 매우 많이 고맙답니까? 매우 많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 덩어리다, 어찌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죠. so much가 하는 역할은 thank, 고마워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 어찌 씨가 하는 세 가지 역할 중에 뭐 하고 있다? 오케이, 당신에게 고맙다, 어찌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그래서 머치의 지금까지 배운 뜻들. 1번, much money 할 때는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은 이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ank you very much 할때 머치는 thank you so much 할때 머치는 어찌시죠? 많이. 많은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 형용사였고요. 많이 이란 뜻일 때는 어찌시 부사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무슨 뜻도 배웠다. much taller 할때 만나봤죠? 훨씬 이 뜻일 때도 어찌시겠죠. 어찌 어떤 much taller 훨씬 더 키가 큰 어찌 키가 더 크다고요? 훨씬 더 크다고 부사 형용사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thank you so much 할 때는 이 뜻이다. 자, 자세히 살펴보기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하면 여학생과 남자 선생님이 대화고요. 여학생이 선생님 이름 존슨 씨를 부릅니다. 미스 존슨. 그리고 허락받고 있습니다. 제가 방과 후에 교실을 좀 써도 될까요? 그랬어. 여자 이름 끝까지 안 나와. 줄리 아니야. 그리고 허락받는 아이는 뭐 존슨 선생님에게 교실 사용을 허락받는 아이는 줄리다 하면 틀려요. 줄리 말고 줄리랑 같이 연습할 어떤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너는 왜 사용하고 싶어 하냐? Why do you want to use it? Why do you want to use it? 그랬더니 혼자 연습할 건 아니고 줄리라는 제3의 3인칭의 어떤 여자아이와 그리고 본인 자신이니까 우리죠. 우리가 연습할 계획이다. 뭐 하는 것을 춤추는 것을 왜 학교 축제를 위해서 학교 축제를 위해서 춤추는 걸 연습한다니까 선생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오케이 해서 허락했고요. 그 다음에 당부 하나 합니다. 당부.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 너희들 이러면서 Can you turn off the lights? 너희들 불좀 꺼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고 있죠. Will you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classroom?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너희들이 교실을 떠날 때 불을 좀 꺼줄 수 있겠니? When you leave the classroom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절대로 will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불 꺼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When you leave the classroom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아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검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하는 건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선생님 이름 부르죠. 존슨 선생님.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무엇을 우리들의 교실을 언제 방과 후에 허락받게 표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 예, 그래서 여자아이가 선생님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 Mr. Johnson. May I use what? Our classroom. When? After school. 이러죠. 2. G. Mr. Johnson,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말을 차리고 선생님의 반응은 방과 후에 왜 너는 원하니? 그거 사용하는 것을. 교실 사용하는 것을. 왜 원하니? 이유 묻기죠. 오케이. 그래서 After school, why do you want to use it? Why do you want to use it? M. After school, why do you want to use it? 오케이, 그랬더니 원래는 이거 쓰는 게 좋다 했죠. 하고 줄리와 제가 연습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뭐 하는 것을 춤추는 것을 왜그 학교 축제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줄리 앤 아이 앞만 길어봤자 위니까 we are going to practice 춤추는 것 to dance도 되고 dancing도 되지만 practice enjoy 쪽이니까 dancing 왜 for the school festival we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Julian, IR, IM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거는 위니까. Going to practice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Okay, 그랬더니 이제 존슨 선생님의 반응은 좋아. 그 다음에 너는 좀 꺼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죠. 오케이, 무엇을 부를, 그 다음에 언제 너희들이 나설 때, 교실을 나설 때, 교실을 떠날 때, 여기에 미래에 할 행동이지만 현재로 대신해야 된다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Can you turn up the light? 그 다음에 어수는 달라질 수도 있다 했어. Can you turn up the light? 또는 Can you turn the light off? 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교실을 떠날 때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will leave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존슨 선생님. 그래서 Sure, thank you very much, Miss Johnson.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자, 앞에 나왔던 슈퍼문에 대한 얘기네요. 일단 빈칸 채우기 하면서 끊어 읽기, 형광펜 예상하기. The supermoon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슈퍼문은 더 커 보인다, 다른 보름달들보다. It looks bigger, 그것은 더 커 보인다. Because it's close to the earth. 이것이 어떻기 때문에,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했습니까?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이고요. 비교 표현이죠. 비교 표현. 뭐 G 한 번 더 써야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 looks bigger. 그것이 더 커 보인다. Because it's because가 올 거냐? Because of가 와야 되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왜 because of가 오면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지구에게니까 그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비교급 표현이고요. 지구에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뭐 생략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 슈퍼문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 더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더 슈퍼문 looks bigger, 더 커 보인다. 만약에 훨씬 더 커 보인다 하고 싶으면 뭡니까? 그래서 뭐 much bigger, even bigger, 그 다음 still bigger, 그 다음 far bigger, 그 다음 a lot bigger 가 있었죠. 그 다음 안 되는 거 so big 안 되고 very big 안 된다 했습니다. 얘들은 so big, very big 이렇게 원급을 꾸며주는 거고요. 비교급은 훨씬 이라는 의미를 가진 a lot, much, even, still, far 다섯 가지. The Superman looks a lot bigger than. 그 다음에 여기 스펠링 제발 이런 거 왔을 때 틀렸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른 보름달들보다. 계속해서 얘는 더 슈퍼문 대신 왔죠. Okay, the Superman looks bigger. 그래서 슈퍼문이 더 커 보인다 해놓고 더 커 보이는 이유죠. 근데 because of가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다가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했죠. Because the supermoon is closer. is는 계속 supermoon 대신 오고 있고요. 비교 표현 나왔으니까 더 가깝다 했죠? Okay, 그럼 뭐보다 다른 보름달들보다 than other full moons가 생략됐죠. Because the supermoon is closer to the earth than other full moons. 다른 보름달들보다 지구에게. 이 부분은 의미가 지구보다가 아니죠. 이 자리에 than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구에게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지.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죠. 비교되는 대상은 생략됐습니다. 슈퍼문과 뭐를 비교하고 있다? 다른 보름달을 비교하고 있는데 어디와의 거리? 지구와의 거리가 더 가깝다. 가까울수록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뭐 간단한 거 이제 클래스 카드 만나봅니다. 슈퍼맨이 다른 보름달보다 더 커 보이는데 그것이 더 커 보인다. 왜요? 라고 물어볼까봐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른 보름달들보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쭉 얘기하는데 슈퍼문은 더커 보인다. 뭐보다 다른 보름달들보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렇게 여기 다 나오네. 그 다음에 뭐 그것이 더커 보인다. 그것은 더커 보인다. 왜 그것이 지구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뭐보다 다른 보름달들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the supermoon looks bigger죠. the supermoon looks bigger 뭐보다 than other full moons. 그 다음에 그것은 더커 보입니다. it looks bigger 왜 그렇죠? because it's closer 누구에게? to the earth 뭐보다 than other full moons. 오케이. 자, 그 다음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파트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